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꺼볼게요. 하나, 둘, 스스로 꺼져요. 와, 자, 지금 눈으로 끈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아, 뭐 자, 눈으로 꺼지요? 아, 뭐 자꾸 부서져, 이게. 왜? 아, 잠깐만, 이런 거야, 오늘? 아, 마이크 부수고, 지금 최후 부수고 난리가 났어, 자. 갑니다. 맥스가 지금 상당히 떨고 있네요. 떨죠. 되는 날이에요, 맥스가. 그래서 맥스 매력 포인트는 그 뛸 때 이제 귀가 팔랑팔랑거리거든요. 뛸 때. 네, 그게 너무 매력 포인트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 입이 하얘요.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다 가족이야. 메이 누나들이야. 예, 이쪽으로 와서 우리 맥스. 아, 우리 맥스가 이제 조금 안정이 된 것 같은데, 우리 맥스 매력 포인트를 좀, 우리 아빠가, 우리 아이는요. 네. 저희 맥스 매력 포인트는 오늘이 이제 193일이 되는 날이에요, 우리 맥스가. 그래서 맥스 매력 포인트는 그 뛸 때 이제 귀가 팔랑팔랑거리거든요. 뛸 때. 네, 그게 너무 매력 포인트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 그 입이 하얘요. 맥스도 지금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질문인데, 반려견을 입양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 딱 봤을 때 운명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누나도 박씨야. 지금 이렇게 저를 계속 경계하는 게 제가 앞을 보세요. 지윤씨, 맥스를 스케줄 도중에 갔어요. 보고 싶어서? 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정말 얌전하고, 원래 이제 다른 강아지들은 제가 이렇게 눈에 드는 걸 막 지졌는데, 맥스는 냄새만 맡고 저를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순한 강아지구나. 정말 착하고 귀엽겠구나 하는데, 맥스가 정확하게 반응을 해요 지금. 네, 그렇죠. 프로 아이돌입니다. 지금 보니까는 아빠랑 교감을 하는 그런 느낌인데, 아무래도 또 맥스가 지금 환경이, 이런 환경은 처음이라. 네, 처음일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좀 긴장할 수 있으니까 우리 맥스는 이제 인사를 나누고. 네. 아쉽지만 맥스야?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너 예쁘게 한복도 이렇게 입고. 그러니까요. 맥스야. 자, 우리 맥스.
인사드릴까요? 저기요? 네, 거기 말고 그 앞에 저 아빠랑 전혀 교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베스가 네. 네, 이제 가야 될 시간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박맥스분이었어요. 맥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 아마 처음이죠? 네 완전 처음일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일 거예요 아마. 우리 저절로 꺼져갑니다. 눈으로 지금 흔들죠? 초능력 있다더니 사실은요. 것 같아요. 네, 두 개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윙깅이와 윙어 오늘 두 개 다 기대를 하시면서 사실 저 우리 저절로 꺼져갑니다. 눈으로 지금 불 꺼져. 초능력 있다더니 사실이군요. 아니 너무 불씨 작아가지고 다시 켜려고 제가 다시 껐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원을 생각해주세요. 자 지윤 씨도 소원 생각 중이신가요? 네 소원 생각. 네, 자 소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불을 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메이 여러분들 지훈이. 춤으로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잘생겼다. 정말 잘생겼네요. 정말 갓 정말 만화책에서 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진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콘서트를 위해서 네, 전날부터 물을 못 마셔요. 수분을 빼야 된다거든요. 그래서 물을 못 마시고 콘서트 끝나가서 런닝하러 가가지고 새벽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와서 이제 수분 이제 못 먹고 이제 제 무대하기 전까지는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 하고 내려와서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처음. 하지만 또 잘 어울립니다. 굉장히 잘 소화를 하고 있어. 자, 감독님 상반만 잡아주시고요. 저희가 그냥 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때 그때 살리기 위해서 감독님 꽃가루 준비됐나요? 꽃가루 나야가 준비됐나요? 음악 꽃가루 주세요. 네, 정말 아직 제 이름이 있어요. 자, 좋습니다.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와. 학교를, 네, 학교를 정말 열심히 다녔다는 게 느껴지는 게 단추가 떨어져 있어요. 오, 속감이 예쁘네요. 자. 자, 와. 어, 이제 내 색깔이 맞아요. 맞아? 제 색깔이. 그, 이제, 어색하다 그러잖아요. 네. 오랜만에 막 이렇게 교복 입고 어색하다 그랬는데, 사실 저는 몰랐어요. 그런 느낌을. 근데 오늘, 지금 알 것 같네요. 네. 왜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본인 교복이라 이름이 딱 찍혀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네. 연말에 경매에서 좋은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왜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본인 교복이라 이름이 딱 찍혀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연말에 경매에서 좋은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돼. 진심 어떤 학생이었나요? 되게 했는데 되게 조용했어요. 그냥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묵묵히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묵묵히 열심히. 근데 진짜 오랜만에 교복을 입으니까 느낌이 어때요? 그 이제 어색하다 그러잖아요. 네. 오랜만에 막 이렇게 교복 입고 어색하다 그랬는데 사실 저는 몰랐어요. 그런 느낌을. 근데 오늘 지금 알 것 같네요. 네. 왜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본인 교복이라 이름이 딱 찍혀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네. 연말에 경매에서 좋은 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워낙에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 만약에 경매로 나온다면 내가 사겠다. 아, 진짜. 오늘 똑같은 거를 만들까? 멋지다. 이거 한번 입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 예,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차공의 교복을 실제로 학교 다니실 때 입으셨던? 네, 정말 그렇죠? 아, 반갑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와. 학교를, 네, 학교를 정말 열심히 다녔다는 게 느껴지는 게 단추가 떨어져 있어요. 오, 속감이 예쁘네요. 자. 자, 와. 어, 이제 우리 색깔이 맞아요. 맞아요? 이제 색깔이. 아, 근데. 되게 재미요. 아무래도 운동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따라 하기 때문에 예. 신제품. 지금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이게 뭐죠? 네? 고민이냐
아, 시작! 그 좀 많이 오래됐는데 중학교 때 이제 네 중학교 때 이제 막 사물놀이 같은 거를 약간 배운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장구랑 그 연풍대라고 이렇게 상어를 상모 써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있어요. 그건 못했고요. 장구형을 열심히 이렇게 쳤는데 와 진짜 오랜만에 사거든요. 그런데도 그 예전에 배워놨던 게 있어가지고 박자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사실 소모 치는 거 보고 큰 기대가 없었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장구에서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좀 밑으로 와야 돼요. 됐다. 자, 배를 잡았대요. 아! 다섯 번 하면 예, 세 번 성공이라 그랬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가끔은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쵸? 네. 하지만 그 인형을 계속 도전합니다. 네, 원래 이게 이렇게 돼야지만이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이다. 그리고 자, 빨리 포기하고 빨리 다른 인형을 도전합니다. 역시 나는 토끼다. 토끼로 다시 공략합니다. 자, 토끼 갑니다. 어, 머리를 잡았는데요. 역시 지은씨 토끼가요? 자, 네 나왔습니다. 신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은씨 네. 자 일단 인형을 다시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금방 뽑아드릴게요. 제가 뽑았습니까? 아참 뽑았습니다. 요새는 지성준이가 좀 많이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지성준 혼자만 절대 아니야 인정할 수 없어라는 그런 표정인데 지금 대세가 이렇습니다. 아, 지성 형이랑 따로 한번 만나봐야겠다. 밥 사드리려고 제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원하니까요? 예? 아, 괜찮아요? 아 괜찮으세요? 네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예, 예, 예.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이게 밥은 내가 사 먹겠다. 예, 제 돈 주고 올게요. 제 돈 주고 네 진짜 간단한 하나 끝났네. 왜 있잖아 저도 생일 5월이에요. 5월이에요. 와 다 메이네요. 메이하게 보면 메이. 그럼 지훈이 이제 그만. 아. 저희 씨는 특별히 지훈아 부르면서 시작할까요? 네, 아, 저는 진짜로 지훈이에게 하고 싶은 말 할게요. 아 네. 지훈아, 일단 너 정말 대단하다. 아 왜냐면 내가 그 뭐 콘서트 끝나고 좀 놀았잖아. 나도 진짜 쉬었거든. 그래서 사실 그 메이크업 하고 하는 게 살짝 조금 어색했어. 그래서 와서 또 이렇게 메이 여러분들 보니까 되게 또 다른 뭔가 감정이 또 올라오는 것 같고 되게 신기하고 대단하다. 진짜 너 대단한 아이구나. 정말 아 진짜 왔어. 진짜 왔다. 아 빨리 왔어. 재환씨 2회째예요. 아 2회째예요? 네 2회 있었어요. 아 2회인데 이렇게 너 대단하구나. 지훈아 부르면서 시작해볼까요? 네, 아, 저는 진짜로 지훈이에게 하고 싶은 말 할게요. 아, 네? 지훈아 일단 너 정말 대단하다. 아, 왜냐면 내가 그 뭐, 콘서트 끝나고 좀 놀았잖아. 나 좀 쉬었거든. 그래서 사실 그 메이크업하고 하는 게 살짝 조금 어색했어. 그래서 와서 또 이렇게 메이 여러분들 보니까 되게 또
다른 뭔가 감정이 또 올라오는 것 같고 되게 신기하고 대단하다. 진짜 너 대단하구나. 아 진짜 와, 사람 진짜 많다. 아 짱이다. 자시 2회째예요. 아 2회째예요? 얘 2시에 있었어요. 아 2회인데 이렇게 너 대단하구나. 한단만 하나 끝났네. 메이짱 저도 생일 5월이에요. 와! 네, 5월이에요. 와! 다 메인이요. 네네. 메인. 아주 메인 학교 오면 메인. 지수님 나한테 들어주세요. 어 여기 지금 메인들입니까 다? 지수님 몇 월입니까? 저도 달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3월까지. 아, 두 달만 있으면 메인돼요. 자. 맞아요.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빛났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세 분 이제 보내드릴게요.